네, 아, 시간이 또 많이 지났습니다. 얼른 네. 모시겠습니다. 증시의 각을 재는 증시 각도기. 어젯밤에는 개인 투자자로서 아주 날려주셨던 우리 곽상준 부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IRP는 신한금융투자와 증시 각도기 신한금융투자. 자, 피, 네, 오늘 개인이요, 직원이에요. 피고용인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은 아, 이미 지금 근무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는 직원이죠. 네, 저희는 8시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 중에 잠시 네, 직원이군요. 네, 회사의 그 어떤 아량을 통해서 여기 잠시 나와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 이런 아량 베풀어주는 회사면 참 좋은 회사군요. 그럼요. 네, 네 IRP는 신한금융투자에서. 네, 그럼요.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네. 빨리 IRP 좀 많이 해서 저 곽도기 부지점장, 지점장 좀 만들어 주십시오. 얼굴 좀 세워주세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이번에 IRP 못하면 지점장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 진짜요? 그럼요. 100%요. 아 그 네. 실적 이런 게 또. 아니, 어제 두세 분이 나한테 전화 왔어. 전화번호 네.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내가 네. 전화번호 남기라 그래서 전화 드린다고. 네. 그렇죠? 문자 보셨죠? 네네네. 그냥 알아서 좀 가서 와서 그냥 다 알아서 들고 저 신경 좀 안 쓰게 해줬으면 좋겠어. 네. 네. 자꾸 그 지점장 하는데 이렇게 네, 그 걸리면 안 됩니다. 뭐, 어제 그 약간 보람이 있었던 건 맨날 저보고 하수라고 놀리던 저기 친구가 하나 있어요. 네. 자기 랩 운영하는 거 따블 났다고 맨날 자랑하면서 아, 직권맨이요? 어, 그럼요. 네. 아, 저기 진만이라고 아주 진만이. 맨, 맨날 나 놀렸던 친구가 전화하더니 어 잘하더라 이랬어. 그래서 아 보람이 있었습니다 어제. 아, 아 어제 진, 방송 진, 끝나고 네, 네. 진만이가 아, 네. 네. 맨날 하수라고 놀렸는데. 진만이 나빠. 네. 이제 네. 그 앞서 잠깐 막판에 이제 신용 얘기를 했는데요. 신용이 11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2월 달 떨어지기 전에가 이 정도 즈음이었죠. 네. 네 11조가 왔는데. 근데 11조라는 것 자체 금액도 문제긴 한데. 네. 그만큼 예탁금이 많이 있는 것도 좀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얘기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 태도도 아니고 그냥 저만의 네.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이번에는 아마 당연히 고점을 바꾸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요. 신용 고점을 아마 바꿀 것이고 상당히 늘어날 것이고 그럼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우리 김프로님 말씀하셨듯이 뭐 저 투자는 신용이야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분들이 실패했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을 해서 많이 수익을 냈기 때문에 예전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걸로 벌떡 일어나신 분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지금은 신용 쓰시는 분들이 좋을 수도 있어요. 빨리 자산을 증식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개인들 보고 이거 하지 말라고 자꾸 하는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장이 중간에 한번 덜컹할 때 그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전대에 꼽아놓은 칼이라는 표현이 틀리지 않은 게 잠깐 급브레이크 밟으면 바로 그냥 가슴을 파고 들거든요. 네네네.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다 걸리더라는 거예요. 예. 신용을 쓰게 되면.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근데 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탐욕의 궁합으로 들어갔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막 침을 흘리면서 늑대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네. 오히려 굉장히 판이 잘 깔아진 거죠. 예를 들자면 예를 한번 생각해봤는데 어떤 그 저수지가 있었는데 저수지가 원시적인 저수지였어요. 근데 물고기가 너무 많았어. 그래가지고 여기는 낚싯대가 필요 없고 뜰채가 필요해. 이렇게 풀면은 그냥 고기가 잡혀. 네. 그런 상황. 근데 너무 관리가 안 돼가지고 접근 자체가 힘들고 물에 이렇게 발 딛기도 어려워. 그러니까는 뭐 낚시하기에는 좀 험해. 근데 네. 물고기는 잘 잡혀. 그게 바로 1700, 1600, 1500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럼 지금 상황 뭐냐면 좀 정비가 됐어. 낚시터로. 네. 아, 여기 고기 많아. 라고 알려져서 낚시터로 정비가 돼서 좌대도 깔려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낚시를 잘하는 사람이 오면 잘 잡아요. 라면도 팔고. 네, 그렇죠. 네. 좋아요. 지금 낚시하기 환경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근데 여기가 계속 좋다고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낚시꾼들이 계속 많이 오겠죠. 그렇죠. 고기 싹쓸이. 네, 고기 그리고 뭐 서비스도 안 좋아지고, 당신 없어도 우리 잘 장사 잘 돼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막 그래도 저 좀 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인 거예요. 손님이 가서 객처럼 좀 해주세요. 막 이런 분위기가 바뀌죠. 그때가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낚시터가 잘 닦여진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부터는 시장을 예측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잘 모르겠는 거지. 서로 간에. 막 이렇게 저렇게 예측하지만 누가 알아? 몰라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기야 밑에서도 예측하지 말았어야 돼. 위에서도 하지 말았어야 되고.
예,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건지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집중,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집중하셔야 되고, 네. 요걸 잘하시는 분들이 안타를 좀 더 큰 걸 치시는 구간이 될 거고요.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말자고요. 지금 어떤 얘기를 자꾸 하냐면, 이 돈 들어온 상황들이 너무 심상치 않잖아요. 네. 어떤 얘기 하냐면, 98년도, 99년 IMF 이후 처음 아니냐. 그 아시죠? 우리 김프로님 그때 네. 어땠는지. 네. 자꾸 이상한데 자꾸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치.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왔고 금리도 역사적으로 이런 적이 없고 네. 딴 데 갈 데도 없고 돈이 10억 맡겨봐야 생활이 안 되고 예금 받아가지고는 네. 뭐 그런 정도 상황이니 이거 심상치 않다 이거 우리가 못 본 고지를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그냥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기업 투자에 있어서 기업만 더 집중해서 보는 게 좋지. 그런 거 너무 예상해가지고 환상에 빠지면 과정은 좋아요. 냉정하게 보면 현실적으로 제가 경험을 해보면 과정 중에는 잘 벌어요. 그런데 결과가 막판에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옵니다. 예. 그 왜냐하면 상승장의 그 특징은 뭐냐면 조종이 짧습니다. 버티면 또 먹어요. 엉덩이만 뭉개고 있으면 가는 거예요. 상승장은. 상승장은. 사실 그래서 크게 그 좋았던 게 2002년부터 2007년이죠. 여기에 나왔던 가치 투자, 가치의 대가들이 형성된 시기가 보통은 그때예요. 2002년부터 2007년. 네. 그때 다 벌떡벌떡 다 일어난 거거든요. 물론 이번에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전혀 모르는 건데 철저하게 지금부터는 기업의 실적, 이번에는 너무 그림이 뻔해요. 우상향 안 하면 웃기는 회사인 거죠. 지금부터는. 3분기, 4분기부터는. 그런 주식 버려야 되네. 아니야 우상향 실적이 우상향 아니, 우상향 안 하는 회사들 웃기는 거죠. 여기서 우상향 안 하는 그러니까. 미친 회사지 그게 그 회사야 미친 회사 아, 지금 네. 3-4분기에 3-4분기 이후부터 우상향 못하면 아니 2-4분기에 이렇게 기록적인 패닉을 실적 패닉이 나왔는데 어떻게 우상향 안 할 수가 있어요. 아, 실적이 당연하죠. 네. 그건 회사도 아니지 여기서 우상향 안 하면 2분기 그보단 당연히 그건 올라가겠죠. 당연히 올라가죠. 네. 근데 그 폭이 얼마나 크고 계속될 거냐. 그 폭을 보시고 거기서 나오는 실적 숫자를 보시고 현재 주가하고 비교해 보시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낚시터에서 네. 옆 사람 낚시 의자 좀 빌려서 낚싯대 한 세네 개 이렇게 꽂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뭐 그런 기술 좋은 사람들이 좋은 장이라니까요. 이제부터는 기술 좋은 사람들의 그물이 꽉 차게 되는 그물망에 고기가 차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 옛날에는 뭐 기술이고 뭐고 필요 없고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그래 옛날에는 네. 낚시에 있잖아 지렁이만 껴도 그냥 팍팍 무는 거야. 지금은 새우 넣고 뭐 새우도 꽁치 잘라 넣고 그래. 뭐 떡밥 막 뿌려야 돼. 이제 막 그런 시점이 온 거야. 그건 이제 기술이 필요한 시기고 얼마 전까지는 기술이 필요 없고 그냥 물 속에 들어가면 그 물고기와 같이 헤엄을 치는 거예요. 헤엄 왔어? 뭐 이러면서 그런 정도로 고기가 많았던 시점인데 근데 사실 그때는 무섭잖아요. 그렇지. 멀리서 보기에 저수지가 굉장히 무서워 보이거든. 그것도 만약에 어둠 컴컴했다고 해보세요. 수초 쭉쭉 올라오고 있으면 막 이렇게 있으면 뭐 귀신 나올 것 같으니까 못 가는 거죠. 그런 심리였던 것이 이제 좀 정비가 되니까 마음 편하게 투자할 맞아요. 수 있는 시기에 왔다. 그러나 여기서 고개 잘 잡히는 것이 반드시 나만의 실력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자. 실력이 있는 놈들은 지난번에 뜰채 들고 왔던 그 놈들이다. 나는 아니다. 네? 이 생각을 하자. 지금 내 물고기 몇 마리 좀 낚았다고. 그렇지. 항상 그렇죠. 항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뜰채로 막 50cm 같은 거 막 빵 좋은 거 막 이런 거 막 다 갖고 같이. 그러니까 걔네들은 앞으로 우리가 벌어야 될 1년, 2년치의 수익을 벌써 그 짧은 게 다 끝낸 거지. 벌써 이제 배트 두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 너 어떻게 낚시 잘하네 한번 구경 좀 할게 해봐 해봐 뭐 이런 정도의 거죠. 그놈들은 배터리를 다 지지고 나서 나쁜 놈들 나쁜 놈이 아니고 실력 있는 실력이 거죠. 실력이 좋은 사람 그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고수들을 나는 왜 그때 그러지 못했을까. 네. 어제도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어요 또. 네 미국 시장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특징적인 것은 달러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예. 거죠. 자 그래서 이 앞서 했던 얘기 중에 이번 낚시 잘하는 놈들이 누가 들어올 거냐 외국 놈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제부터 네. 그러면 이제 판이 국면 2가 시작되는 겁니다. 네, 국면 2가 진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면 네. 얘네들은 지들 좋아하는 거 담기 시작하겠죠. 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네. 예를 들어서 뭐 예측은 정확하지 않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이제 얘네를 비었잖아요 지금. 네. 그 뭐야 저 탱크가 비어 있잖아요. 그렇지. 한국물 탱크가 비어 있어요.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에 무서워서 못 채워 넣고 본국에서 야 빨리 달러 갖고 와. 필요 없어 빨리 달러 갖고 와.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송금해주기 바빴는데 네. 이제 저쪽에서 완전히 안심이 됐고 안정이 됐어.
아, 야, 뭐 투자할 데 없어? 어, 돈 줄게 한번 해봐. 이런 국면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를 막 갖고 가고 있는데 전화 온 거야. 야, 연준에서 돈 엄청 벌었으니까 다시 갖고 가. 아, 그래서 우리 지금 저 창고 비었는 줄 알았는데 채워졌거든. 아, 필요 없어. 이제 너희들 알았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뭘 사요? 판놈 다시 사는 거 아니야? 그럴 경우에는? 큰 놈부터 담아야 되겠죠. 네.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놈부터 먼저 담을 겁니다. 원래 나빠서 판 게 아니라 네. 달러 그렇죠. 달러 만들려고 판 거니까 그렇죠. 다시 채워야지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대형주 장세 박세익 전문님하고도 한번 만나서 얘기했는데 저도 그분 말에 동의를 합니다. 뭐냐면 이제 이렇게 돼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큰 놈들이 좋아지는 시장이 올 것이다. 큰 놈들이 이제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그 미국 시장이 아침에 슬슬 약세고 강세장이 이게 특징이죠. 악재 많았잖아요. 막 지금 시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한 달 전만 했어도 이런 시위가 났으면 주가가 패닉에 빠졌을 겁니다. 그죠? 아, 미국에 시위 났잖아요. 네네네. 지금 군인들 투입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버티는 심리가 된 거예요. 이게 강세장의 특징이에요. 심리가 웬만한 악재에 대해서는 아, 괜찮아. 그러니까. 견딜 수 있어. 나 체력 좀 있거든. 이렇게 하는 게 강세장인 거죠. 한국 시장도 조정하려고 하면 하루 조정하고 끝내버리고 장중 조정하고 끝내버리고 이게 강세장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다들 뭐 한 전 떨어지기 전까지 뭐 이렇게 생각은 하고 계신데 잘 모르겠어요. 이번 어떻게 될지 더 갈지 못 갈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미국 시장은 S&P 기준으로 0.8% 올라갔고 다우는 0.1, 나스닥은 0.59, 러셀 2000은 0.65%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다우가 더 많이 올랐다는 건 역시 산업재 은행 이런 게 많이 올랐다는 거죠. 네. 전통주들이. 우리나라도 어제 그런 기미들이 보였어요. 어제 은행주들이 마치 코스닥 벤처기업처럼 주가가 올랐습니다. 몇몇 은행들은. 그러니까 이게 그런 흐름인 거죠. 은행 계속 말 은행 증권 보험은 아, 업황은 앞으로 어그러지고 굉장히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주가는 전설적으로 싼 가격에 와 있다.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남들보다 들어올랐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대형주 중에서 들어오는 놈들을 잘 관심을 가져야 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언택이 가고 컨택이 온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컨택 언택 필요 없고 구대장주들이 자리를 찾는 자기의 그 위치를 조금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 올 수도 있으니 외국인들이 오면 그거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유럽 시장은 더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달러 지수는 97.67입니다. 유로 달러가 1.1170으로 최근 중에 가장 강세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엔도 약세요. 107에서 머물러 있던 엔이 드디어 108 이렇게 갔어요. 약세가 갔죠. 많이 갔어요. 108.87이니까 네. 1엔이나 약세입니다. 지금 완연하게 달러가 아니지. 엔이 강세 아니에요? 엔이 강 숫자가 올라가면 강세인가요? 엔이 응? 숫자가 떨어져야 강 아니지? 이거 이상하네. 1달러당 108엔이라는 잘못 거잖아요. 해석했고요. 잘못 해석했고 엔 약세, 달러 약세, 유로 강세 이겁니다. 네. 네, 잘못 해석했어요. 그리고 원화도 소폭 강세. 1,220원. 원화는 소폭 강세. 그러니까 달러 약세고 기존의 기축이었던 엔까지 약세인데 유로는 강세. 그리고 아시아권은 약세. 아니 강세. 죄송해요. 왜 이래? 어제 야근한 거 내 인정. 오케이. 잘 못해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금리물 그 10년물은 2.5bp 올랐고 30년물은 3.6bp 올랐는데 30년물이 근 지금 두 달 만에 가장 강세 흐름이에요. 30년물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말씀드렸던 그 어떤 가정 가설들이 맞다면 저 잘 모르지만 미국의 연준이 열심히 그 일드 커브 컨트롤을 하려면 주로 10년물 하지 않을까요? 30년물도 할까요? 10년물 하겠죠. 10년물 하겠죠. 그러면 10년물은 금리가 안 올라가고 30년물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점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WTI는 36.87로 계속 올랐습니다. 예, 분위기가 이제 좋아지니 악재들을 다 걷어내니 좋고요. 금은 소폭 오히려 어제보다는 좀 밀려서 3,734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예, 기술주들도 대체적으로 올라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올라갔고요. 어제 한국 시장을 울렸던 주요한 뉴스 중에 하나는 중국 인민은행이 소액 4천억 위안 규모의 소액 융자를 사들이기로 했다. 시중 은행으로부터. 이거는 일종의 양적 완화다. 유동성 더 푼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어제도 보시면은 항생이 그 상하이보다 더 많이 올라서 1.1% 좀 그 네.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상당히 풀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분위기는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부터 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자기 마음속을 잘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잘 풀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지 그러면서 위험에 대한 느낌이 점점 없어지는지. 아, 맞아요. 예,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지금 일정 구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좌대가 잘 깔리고 잘 정리된 낚시터일 때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사람들이 러쉬를 해서 달려들기 시작하면 좀 문제가 되는데 몇 가지 그 지표들이 있겠죠. 아마 신용 잔고는 이번에 사상 최고를 거의 돌파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그널로 해서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정프로가 뭐 주담이라든지 신용 뭐 이게 쓰면 얘기하세요. 공시합니다. 공시. 내가 진짜 알겠습니다. 정프로가 신용 쓰는 날. 네. 내 보유 주식의 상당 부분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